3위까지 가고 싶을 텐데 아 이렇게 되면 스토리지 벗어났죠 샤와이 위험합니다 그런 뻔한 공격은 통하지 않아요 네 중발 그리고 스파이크 CA까지 다시 한번 넣어주면서 샤와이 라운드 가져옵니다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CA까지 연결시켜주는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옆을 잡기 코럴키 깔렸고요 원, 투 확실히 투파워를 주셔서 그냥 가드를 잘 해줬습니다 네 중발 한번 밀어주고 약중 체리 태클 리버스 확정 역가드도 늘어봤지만 뭐 자리를 바꾸는 성공을 도와줬습니다 안자강수를 한번 때려주고 지금 트리거가 다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미스워는 뭔가 히트를 시킨다면은 재미를 가져가야 돼요 네 아 이렇게 가드가 되면은 샤와이 선수한테 트리거 찬스가 온단 말이죠 지금 또 HP 이렇게 받쳐주면은 또 후반 데미지 포텐셜에서는 샤와이 선수가 괜찮은데 이것만 안 맞으면 말이 쉽긴 하지만 다 막았어요 잡기를 선택하니까 VX방 선수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거죠 어 급받친 아 그런데 이거 마무리 안 되죠 한번 찍는 거 약선 체리아 태클로 마무리 시켜주면서 VX방 선수가 승리합니다 정말 잘 봤습니다 저게 만약에 약간 늦게 중성 같은 걸 누르면 가드 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캐치를 해줄 수 있는 약선으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BX 바오 선수와 샤워이 선수 한 세트씩 교환했습니다 빠르게 내밀고 있기 때문에 커럴킥을 가질 수도 있는데 머리를 잘 봐야 되는 게 샤워이 선수가 아까 전에도 저런 거를 캐치를 해서 공손으로 컨트롤 했었거든요 네. 어우 날개로 올렸어요 턴 마무리 어떻게 때려도 마무리일게요 BX 바오 선수가 라운드 하나 더 가져오고 샤와이 선수 수세가 좀 밀린 느낌입니다 지르기도 못하고 있고요 지금